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오늘 엉클준이 준비한 게임은 뉴 프론티어 서부 아메리카의 서부 개척 시대의 그런 배경으로 한 뭔가 서바이벌, 예, 어드벤처, FPS 장르로 클주는 이해가 됩니다. 예, 뉴 프론티어, 새로운 개척자, 예, 서부 개척 지역 그 기간이 되게 길죠. 예, 처음에 유럽에서 동부 쪽에 갔다가 점점 더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서부 쪽으로 개척 지역이 넓혀졌죠. 그때 골드러시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상당히 또 열차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예전 초기는 아니고요. 예, 그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내연기관이 전기기관 이런 열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왔을 때의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지금 예, 뉴 프론티어의 그런 UI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ESC 키를 누르면 이 UI가 나타나는데요. 무기, 여러 가지 배낭, 크래프팅, 뭔가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왼쪽 위쪽에 보면 튜토리얼, 예, 그런 설명도 나와 있고요. M키를 누르면 맵이 또 보입니다. 이 맵도 상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꾸준히 주 캐릭터를 가지고 말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제일 처음 접한 마을이 있는데요. 예. 그 마을 쪽으로 복귀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처음 이 게임을 시작했을 때는 베인 뱅크, 공허 한투, 하여튼 베인 뱅크 저기서 저 아래쪽, 남쪽에 지도상 남쪽에 있는 그 도시에서 제가 처음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한 네다섯 번 정도의 그런 시간을 투자, 한 시간 정도씩 네다섯 번 정도 투자한 상황이고요. 튜토리얼을 1, 2 정도를 깼습니다. 새로운 3 튜토리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크래프팅, 뭔가 만들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크래프트 원 오브 캠프파이어 킷, 캠프파이어 킷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업테인 에그 플랜트는 제가 찾아보니까 게임상에서 그 가지 먹는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지를 어쨌든 업테인이니까 제가 입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디플로이 캠프파이어 킷, 캠프파이어 킷을 디플로이, 장착을 한다는 거죠. 불을 피우라는 거죠. 예. 그리고 크래프트 원 오브 쿡드 에그 플랜트, 그 가지 요리를 만들어라는 미션입니다. 예. 기초적인 미션인데요. 제가 이 미션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이동도 하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튜토리얼은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벤트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형들을 맵을 보면서 지형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새로운 건물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렇게 E키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 사실 제가 지금 게임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예. 근데
제가 게임을 해봤는데 느낌상으로는 예전에 엘더 스크롤의 그런 시리즈와 요즘에 스카이림 그런 자유도가 높은 FPS 게임을 하는 듯한 그 배경만 그때 게임들은 중세나 이런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배경만 바뀐 상태에서 그런 게임을 플레이하는 느낌입니다. 거기 제가 엘더 스크롤을 했을 때 그때도 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는 처음에 디폴트로 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 튜토리얼을 하나씩 깨면서 그리고 중간중간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철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새로운 또 건물들이 막 나타나요. 이 환경들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참 이렇게 플레이가 상당히 생각보다 루즈합니다. 엘더 스크롤보다 더 루즈한 것 같아요. 엘더 스크롤이나 스카이림. 여기 금덩어리가 하나 있네요. 획을 표시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훔치게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뭔가 제가 금방 그 아이템을 주우니까 이런 획을 표시가 딱 뜨네요. 어쨌든 이렇게 지형들을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또 말에서 내려서 이렇게 아이템도 줍고 지형도 숙지하면서 전체 맵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어느 건물이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또 그런 내가 해야 될 튜토리얼들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튜토리얼 중에서 가지를 일단은 먹는 거죠. 가지를 최선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따든지 아니면 구매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초기에 베인뱅크 그 도시 쪽에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 걸 봐놨거든요. 뭐 제네럴 스토어라든지 술집 아니면 뭐 고기 식료품 파는데 도구 파는데 이런 쪽에 그런 건물을 봐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때 예전에 엘더 스크롤을 했을 때그 느낌이 비슷하게 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형이 상당히 넓은데요. 그 지형들을 이렇게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던전 같은 데 들어가면서 여기서 던전은 보통 여기 뉴 프론티어에서는 던전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런 주인들이 있고 그 주인들과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구매도 하게 되고 판매도 하게 되고 제가 얻었던 그런 아이템들을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 그런 시리즈의 그런 자유도 높은 FPS 게임과 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그래픽도 적절하게, 할만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레일로드. 여기는 새로운 건물인데, 열차를 탈수 있는 그런 역사네요. 역사. 열차가 쓰겠죠. 그 열차가 오게 되면. 블록스톤인가요? 블록스톤. 이 지역이 역사, 기차가 쓰게 되는 그런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몰랐던 그런 지역들을 알아가면서 맵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루즈하면서 참, 좀 생뚱맞기도 하고
약간 예, 처음 제가 엘더 스크롤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하지만 엘더 스크롤도 하다 보면 빠져들다 보면 던전을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캐릭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아주 깊이 빠져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상당히 다양한 그런 인터랙션도 존재하고 예. 예, 아주 유사점이 많습니다. 예. 오늘은 언클 준이 여러분들에게 뉴 프론티어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뉴 프론티어 플레이드 바이 언클 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부탁해요. 예. 오랜만에 한번 예. 이 역사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헛간 비슷한 데도 있네요. 예. 말먹인가요? 말먹이. 예. 건초 더미. 아주 게임이 예. 제가 경험을 많이 못 해본 예전에 영화로 보면 뭐 오케이 목장의 혈투, 서부의 무법자 뭐 이런 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그 휘파람 소리가 나면서 서브의 그 덤불이 막 굴러다니면서 그런 서브의 그런 느낌이 영화 속에서는 있긴 한데 게임 안에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예전에 데스프레도스 그런 그건 이제 2D 게임이었는데 지금 이제 3D 게임이네요. 예. 아주 새롭고 예. 배경이 예. 서부 배경에 특이한 예, 게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제목은 New Frontier입니다. 아주 여유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유도가 아주 높습니다. 예. 꼭 뭐 튜토리얼을 따라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다양하게 지형도 보고 뭐 여러가지 예, 상황도 살피면서 아주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예. 뭐 타임 어택 뭐 그런 개념도 없고요. 그냥 하다가 안 하면 그만입니다. 예. 또 매일매일 또 새로운 또 이벤트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맵을 보면 제가 안 간 부분도 있고 막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고 싶긴 한데 지금 아직 제가 성장을 많이 못해서 저래 멀리 가다 보면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 총도 있어요. 총도 쏠 수도 있고 예. 아직 그 정도 위험한 상황은 아직 맞지는 않았는데요. 예전에 권총으로 예 사슴도 예 쏴서 예 잡았긴 잡았는데 예, 그 사슴을 처리할 도구가 없어가지고 그 사슴 그 처리하는 그 헌터 나이프가 있어요. 그걸 또 구입을 해야지 사슴을 쏴서 그 잡았더라도 나이프가 없으면 껍질과 고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예 그 정도 진행이 되면서 지금 재밌게 이렇게 지형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튜토리얼은 베이지 크래프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게임에서는 이런 건물들을 또 나중에 되면 나의 그런 예, 집을 또 짓는 그런 단계도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일단은 집 짓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크래프팅 예, 음식을 만드는 그걸 진행하고 있는 튜토리얼 3 베이직 크래프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튜토리얼도 뭐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때 하나씩 하나씩 예, 충족시켜주면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베인뱅크 저 남쪽에 있는 저쪽으로 가서 예, 샵에서 여러 가지를 또 구매를 하고 예, 그런 과정을 좀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스타일의 루즈한 게임 플레이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의연 지루한 게임이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저도 지금 초기라서 확실히 뭐 이렇게 예, 게임이 뭐 강력 추천이다. 추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엘더 스크롤을 했을 때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 하면 할수록 예, 그 집 면목을 알 수 있는 그런 롱타임 게임이 아닐까 언클 준은 조심스럽게 생각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예, 퀘스트도 예,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건물 안에 들어가서 구매와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예, 레벨 5네요. 예. 예, 챌린지도 있고요. 퀘스트도 있고. 예, 퀘스트가 있고 챌린지가 있습니다. 챌린지는 Kill 5 Monsters. 예, 이런 예, 그런 오브젝트를 수행하게 되면 예, 이렇게 또 퀘스트를 수행하게 되면 예, 컴플리트가 되고요. 지금 3번 퀘스트 베이직 크래프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리워드와 이런 오브젝트 로그 어떤 걸 하면 예, 이 퀘스트가 컴플리트가 되는지 로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경험치와 이런 리워드들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또 자세하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서부 개척 시대에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주 깊게 빠져들면서 이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아시아 쪽보다는 본토 아메리카 쪽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예, 장르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예, 앙컬준한테는 조금 신기한 그런 게임입니다. 새로운 지역을 이렇게 특히 서부 지역을 리얼하게 좀 이렇게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이해가 됩니다. 베인 뱅크 예, 그 도시에 예, 왔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구매하고 판매 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 메일박스가 있는 거 보니까 우체국인 것 같은데요. 예, 특별히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이쪽은 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병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관 아니면 술 파는 쪽 펍?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자, 앞쪽에 보니까 제너럴 스토어 잡화상이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캔 종류와 음식 종류, 설탕, 소금, 귤, 사과, 여러 가지 밀가루, 총알, 괭이, 헌터 나이프도 살 수가 있네요. 근데 좀 가격이 비싸서 못살것 같습니다. 예. 25달러 90센트. 제가 10달러밖에 없으니까요. 예. 덫도 있네요. 덫 종류도 있고, 예. 초콜릿도 있고, 물통. 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판매를, 좀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사주는 게 있는데요. 예.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예, 물건을 구매하는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예. 회색은 일단은 예, 구매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또 새로운 또 뭔가 보안관 사무소 같은 예, 경찰서죠. 요즘 말하면 그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쪽에 들어오면 매일 새로 이렇게 접속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일일 리워드를 줍니다. 예. 뭐 브루벨이라든지 야생 뭐 야생초인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주고 있습니다. 예, 얻었습니다. 예. 더 이상 없다네요. 예, 일단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일일 예. 로 지급되는 거니까 접속할 때마다 지급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치가 되게 큰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접속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맵을 크게 키우면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아이콘으로 나타납니다. 의원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철공소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는 퀘스트를 받을 수도 있는
게임 내 퀘스트를 주는 NPC입니다. 예, 퀘스트를 받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건물들을 좀 소개하면서 어떤 판매 구매와 이런 퀘스트를 조금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가 있죠. 아, 총을 제가 하나 더 구했어요. 예. 예, 총을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예, 총을 팔아서 5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5달러면 요즘에 5달러면 6,000원 정도 되죠. 예, 예전에 지금 5달러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5달러면 좀 크겠죠. 예, 지금 5,000원이면 서브시대 때 거의 1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 10배면 5천에 5만원이고 100배면 50만원인거죠. 예. 권총 하나가 10배일수도 있고 100배일수도 있고 어쨌든, 예, 정확하게는 제가 가늠을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예, 총이, 예, 아주 중요한거죠. 목숨을, 예, 서부시대에서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거는, 예, 총일테니까요. 예, 여기서는 포목상, 예, 뭐 천 같은 걸 파는 곳인 것 같아요. 의상도 만들고, 예, 지금 기본적인 의상, 예, 노란색 바지에다가 와이셔츠를 하나 입고 있는데요. 예, 새로운 그 의상을 만들 때는 저는 천을 사서, 예, 뭔가 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예상해 봅니다. 또 다른, 예, 가게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아래쪽에 쇠 모루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죠? 쇠를 다루는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아, 캐시요? 캐시요. 어, 골드맵, 어, 골드맵도 구매할 수 있네요. 어,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에, 금광을, 에, 볼 수 있는 맵인 거죠. 이렇게 맵 종류들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제가 지형의 맵을 초기에, 예,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형을, 지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의원도 있는 것 같고요. 뭔가 다쳤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예, 약품도 팔고요. 예.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전처 베이스, 이 전체 맵을, 예, 돌아다니면서, 예, 탐험, 프론티어로서 탐험을 하기 위한 전처 기지 또는, 예, 베이스 캠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에, 이름은 베인 뱅크입니다. 에, 저렇게 물 흐르는 쪽에서 예전에 처음 왔을 때는 그 사금 채취하는 그런 장치도, 예,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없어졌어요. 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 봐요. 예. 그래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사금 같은 걸 채취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을 주어요. 득템을 해요. 득템을 하면 그걸 팔 수 있는데 팔아서 돈을, 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물건을 사고 이렇게, 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열쇠 따기, 예, 열쇠 같은 것도 팔고 나무도 팔고, 예, 돌이나 이런 철광석 그런 것도 파는 것 같아요. 아, 구매를 해주는 게 없네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귀금속 같은 것도 주고 했는데요. 사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벤토리가 꽉 찼어요. 예. 예, 빨리 현금화를 해서 좀 인벤토리를 좀 넓혀놔야지. 다른 또 이벤트가 났을 때 그런 아이템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인벤토리가 꽉 차버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엉클준과 함께 뉴 프론티어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뉴 프론티어 플레이드 바이 엉클준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섭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아주 소개를 열심히 엉클준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엉클준 추천입니다. 예. 느긋하게 서브시대에 그런
개척 시대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은근준이 뉴 프론티어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 초기라서 그리고 요 지금 활동하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안 나타난대요. 예, 제가 권총이 있는 거 보면 어떨 때는 게임 내에 그런 NPC들과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시간을 갖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게임이 스케일이 큽니다. 예. 이거는 식재료인 것 같은데요. 육고기, 물고기. 여기 또 헌터 나이프. 여기는 헌터 나이프가 싸네요. 여기는 사두겠다. 결국에는 20달러였는데 여기 12달러밖에 안 되네요. 아하. 그 판매소에 따라서 이런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또 레더도 있습니다. 예. 자기, 성장할 수 있는, 예. 경험치도 쌓였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뭔가 능력치도 성장할 수 있는 cooked eggplant 요리된 eggplant네요. 이건 제가 주운 것 같습니다. 예, 주워서 이미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주운 게 아니고 이 레시피를 제가 알게 됐어요. 예, 로우드 생나무를 구해야 되네요. 예. 예, 나무인데요. 바닥에 깔아야 되고. 예, 그 건강과 스태미너들을, 예, 불을 피우게 되면 몸이 그 회복을 하게 된다네요. 저쪽에 가니까 또 불이 타고 있는 그런 캠프파이어, 불이 타고,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근처에서 있으면 몸이 회복이 되나 봐요. 투 크래프트 E를 눌러라. 뭘 만들기 위한 거죠? 나무 로우드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로우드는 또 어떻게 구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도끼 같은 게 있으면 찍어서 나무를 찍어서 구하나요? 아직 제가 도끼가 없어요. 예, 괭이는 있는데 도끼가 없어요. E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어떤 예, A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돌아가네요. 뺑 돌아가면서 Not enough mineral. 에그 플랜트도 없고 가지죠. 소금도 없네요. 예, 소금도 없어. 이두 개가 하나씩 있어야지 저걸 만들 수 있나 봐요. 우리 퀘스트에서 에그 플랜트를 찾고 예, 튜토리얼이죠. 지금 베이직 크래프팅 하고 있는데 튜토리얼에 에그 플랜트를 구하고 예, 그걸 요리를 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제너럴 스토어에서 가지를 본것 같긴 해요. 예. 나중에 한번 가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헌터 나이프를 사오려서 돈이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퍼블릭 이벤트가 나타났네요. 에어 블룸 with valuable suppliers. 유용한 그런 유용한 물품들이 저 위쪽에 그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네요. 이게 계속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몇 번씩 떨어뜨려 주나 봐요. 제가 저기 가서 총도 주웠거든요. 예. 다양한 그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그 아이템이 다 차가지고 지금 인벤토리 꽉 찼어요. 예. 그래서 저기 가더라도 예, 죽을 수가 없어요. 예. 뭔가 물건들을 좀 내려놓고 가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맡길 데 있으면 맡겼으면 좋겠는데 맡길 데도 없어요. 예. 가지 있다. 에그플랜트 바이. 3달러? 3달러? 있는 거고. 하나를 샀어요. 예, 샀어요. 예. 가지 하나를 샀어요. 예. 아닌데? 아직 안 샀네요. 예, 아직 안 샀네요. 예. 가지를 아직 안 샀습니다. 살려고 척만 했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 왼쪽 위쪽에 나타나 있는 베이직 크래프팅 튜토리얼 3를 진행하려면, 가지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가 너무 꽉 찼어요. 14개 중에 카페시티가 14인데 14를 다 채워버렸어요. 예. 다양한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구매한 헌터 나이프도 있고요. 이제 그런 사슴을 잡으면 그 껍질을 벗겨서 가죽과 고기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물들이 아까운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계속 들고 다니고 있는데 또 볼륨에 또 새로운 또 아이템들이 왔을 것 같은데 여기 옆에다가 좀 내려놓고 갔다 와서 다시 줄까요? 근데 여기 놔두면 또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치를 제가 또 지금 아직 초기라서 아이템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내려놓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장신구들은 좀 싸겠죠? 사실 이런 것들의 기능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를 내려놨어요. 아까지는 못 썼던 이유가 그 인벤토리가 다 차서 못산 거거든요. 일단 그 아까 전에 소똥을 좀 말똥을 좀 내려놨어요. 말똥 필요할까 싶어서 주워놨는데 별로 필요하진 않네요 아직까지. 가지를 샀습니다. 가지를 샀습니다. 가지를 사니까 체크 표시가 되면서 왼쪽 위쪽에 obtain egg plant가 체크 표시가 되면서 가지 하나 샀다고 1/1이 표시가 되네요. 참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임 스타일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은 지루할 수 있을 거예요. 거리가 또 멀다 보니까 많이 달려가야 되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또 하나하나 이벤트를 처리할 때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거리가 일단 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가지가 하나 있네요. 녹색으로 1 표시가 돼 있고요. 지금 옆에 소금이 없네요. 아직 소금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살것 같아요. 일단 돈을 좀 벌어야 될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지 소금도 살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게임 내에서 돈 버는 방법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금을 캘 수도 있고요. 그냥 물건을 아이템을 구해서 다시 되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이템을 주고로 저쪽 위쪽에 물품 공중에서 공급해주는 어떻게 보면 운영자가 해주는 거겠죠. 아니면 프로그래밍이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걸 수도 있고요. 저기 가서 아이템이 어떤 것들이 떨어져 있는지 한번 주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약간 지금 꽉찬 인벤토리를 좀 비워야 될것 같은데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쪽 그 얕은 그물 쪽에 사금 채취하는 기계들이 많았는데요. 사금 채취기가 많았는데 지금 싹다 없어져 버렸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나 봐요. 그러면 또 새로 사서 사금 채취기를 새로 사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원래 사금 채취기를 설치를 하면 맵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중에서 그런 물품 아이템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낙하산은 1.4km 떨어진 지점에 져 있다고. 위쪽 1.2km네요. 1.2km 바깥에 떨어져 있다고 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UI들이 일단 현재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는 현재 캐릭터의 상태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F1 키를 누르면 플레이 튜토리얼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사야 되는데 소금을 살 돈이 없어요. 지금 0
1달러도 없어요. 예, 3달러, 아, 4달러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 못살것 같아요. 가지는 샀는데 소금을 못 썼어요. 그래서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앙클준과 함께 뉴 프론티어를 함께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뉴 프론티어 플레이드 바이 앙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아좀에 제네럴 스토어 옆에다가 물건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일단 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려놓고 말을 타고 가서 그 낙하산 아이템 떨어뜨리는 낙하산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북쪽으로, 예. 북동쪽으로 좀 꺾어서 가야 되겠네요. 예.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말똥이 예, 떨어져 있어요. 이 말똥을 잘 말리면 이렇게 불도 붙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런 것몇개 주워놨던 게 예, 그 인벤토리를 차지했었습니다. 예. 예, 좀더 달려가야 되겠네요. 지도를 중간중간 보고 봐가면서 정확하게 길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 지도를 꼭 먼저 사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내가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없더라도 일단 지도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는 예, 상점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도 파는 데가 있어요. 예. 금 지도 말고 예,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를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에들린 밸리, 에들린 밸리로 들어섰습니다. 워릭 패스, 에들린 밸리의 워릭 패스를 지나가고 있네요. 예. 아주 정말 초반에 느긋한 예, 게임 진행을 앙클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엘드 스크롤을 했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더블룬 옆에 또 다른 뭔가 건물이 있네요. 저건 에더블룬을 먼저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앙클준과 함께 뉴 프론티어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뉴 프론티어 플레이드 바이 앙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앙클준 추천입니다. 예. 서브 개척 시대에 그런 예.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 예. 이 게임 뉴 프론티어를 추천드립니다. 서브 배경으로 한 게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앙클준이 2년이 된 게임이 뉴 프론티어이네요. 에더블론을 찾아야 되는데 지도를 잘 보고 가야 되겠죠. 잘 모르겠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훑어봐도 되겠습니다. 아, 뒤쪽에 있네요. 바로 뒤쪽에 있네요. 에더블론 떨어져 있어요. 여기 가면 또 UI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To open supply drop. 여러 가지 또 물품들이 있네요. 건 클리닝 키트도 있고 뭔가 케미컬 화학적 약품도 있고 가질 수 있는 건다 끌어들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물건을 챙기면 팔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 위쪽에 뭔가 화학 공장 화학 그 유리 플라스크인가요? 그런 거. 케미스트 워크벤치. 화학 공장이 있네요. 예, 화학 공장에서는 화학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예. 말을 불러서 예. 말 타고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이 저쪽에 있네요. 말을 부르는 키는 H입니다. 홀스의 예. 머리 글자죠. 머리 철자죠. H를 누르면 말을 예. 멀리 있던 말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차게 돼 있네요. 이렇게 아이템들도 주어본 예, 앙클 준입니다. 화학 워크벤치를 좀 살펴보고 다시 베인뱅크 도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팔 게 있는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내려놓았던 아이템들이 잘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암벽도 말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네요. 예, 말 점프도 가능합니다. 예. 이런 턱이 있는 데는 점프를 합니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점프를 하면 말이 점프를 합니다. 예. 이렇게 점프를 하죠. 시프트 키를 눌러줘야 돼요. 시프트 키를 누르면 달리기 때문에 달리는 상태에서 점프가 가능합니다. 어, 화학 공장을 지금 보러 가고 있는데요. 예,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앞쪽에 건물이 있네요. 이런 새로운 건물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박혔어요. 아, 박혀버렸어요. 아, 말이 앞으로 못 가고 있어요. 점프도 못 하고 있어요. 아, 내려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에, 내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뭔가 과학실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말은 나중에 H키를 눌러서 어! 레벨업 됐네요. 레벨업 6! 레벨업 6!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레벨업이 됐어요. 아. 어, 뭔가 입구는 없네요. 예, 입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레벨업을 더 해야지 입구를 보여줄까요? 예, 입구가 없습니다.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없어요. 예, 화학 공장, 화학 실험실을 견학을 잘 했습니다. 예, 말이 어디 갔나요? 말을 부르고 있는데 아까 박혀서 안 나오나요? 좀 이동을 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표시가 나타났어요. 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말이 그 이동한 지역 근처로 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이제 베인뱅크 전초기지 도시로 다시 이동을 해서 예, 아이템들을 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하게 할 일이 많네요. 예. 넓은 맵도 돌아다녀야 되고 예, 이 아이템들도 죽고 판매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예. 한창 이동해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엘더 스크롤 할 때도 말 타고 다니면서, 예. 뭔가 이런 던전과 던전을 이동할 때 상당하게 좀 많이
예,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중간중간 지도를 확인하면서 내가 길을 잘 들어서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예, 우선 예, 지도를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헌터 나이프를 또 구입을 해야 될것 같고요. 퀘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예, 그런 예, 필요한 부분을 예, 알게 되어지고 그런 필요한 아이템들을 구매를 하고 무조건 하고 또 이렇게 살수 있는 거 아니니까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돈을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살살살살 게임을 풀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요건 캐주얼 게임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네요. 약간은 또 매니악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주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아, 제가 아이템을 내려놨죠. 아이템이 사라졌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템 없어졌어요. 이 보관함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이템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깝다. 베인 뱅크가 예, 저의 전초 기지입니다. 예. 저기 우편 표시되어 있는데 저기가 혹시 보관 물품 보관까지 할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물들의 기능들을 잘 알면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인벤토리 업그레이드 하는 건가 있을 것 같은데 볼트는 예, 금고 같은 거잖아요. 예, 인벤토리 볼트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찾는데 뭔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이거 클릭을 해도 뭔가 반응이 안 돼가지고. 예, 차차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내려놓았던 아이템들은 다 날아가 버렸고요. 예, 여러 가지 처음 들어봤을 때, 예, 뉴 프론티어를 처음 할 때, 어떤 예, 건물들을 만나고 어떻게 게임을 플레이해 나갈지 살짝 맛을 본 그런 소개 게임 플레이 동영상을 엉클준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엉클준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엉클준 추천입니다. 뉴 프론티어 예, 이런 새로운 또 서부 시대의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엉클준이 뉴 프론티어를 추천드립니다. 뉴 프론티어 플레이드 바이 엉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예, 즐기세요. 엉클준이었습니다.